힘이나요? 액정 닦으시나 힘들어 너 때문에. 아니면 이거 팔아요. 태균이 지문 문제 낸 걸 해서 팔아요. 그리고 런닝띠래요. 오늘 하루 동안 형 그 뭐지? 1일 그 선수단 시점. 아 진짜로 형 지금 나갈 거 아니에요 저거? 런닝 뛰는 거 형 들고 뛰래요. 런닝 안 뛰어? 아 그래요? 아 아쉽다. 안 된대요. 약간 치핑이라 안 뛰어. 아 죄송합니다. 사인해볼까 여기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재밌게 형 오늘 좋아. 하나 둘 셋! 터져야죠. 못 던집니다. 따라 들어갑니다. 더 빠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시즌 50호 도루를 정수빈이 성공을 시키면서
오늘 이겨서 참 다행입니다. 사실 올라갈 때는 동점 상황이었고 또 선발 투수 점수가 그 뒤에 주자가 남아 있어서 좀 그것만 제가 잘 맞고 좀 동점인 상태로 넘겨주자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또 첫 타자에 바로 승계 주자를 좀 제가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최대한 점수 주지 말자 좀 이런 생각으로 던졌던 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좀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그냥 좀 최대한 길게 던져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뭐 그렇게 길게 던지진 않았는데 일단 최대한 다시 팀이 이렇게 리드를 잡을 때까지는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타자 형들이 빨리 역전을 시켜주셔서 저도 많이는 안 던지고 빨리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저희 팀이 다 내일 꼭 홈 최종전에서 기분 좋게 이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길 수 있도록 또 저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조수행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KBO 최초 동반 50-50을 달성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최초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살아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빈이 형 당연히 할 줄 알았고요. 너무 축하드려요, 수빈이 형. 앞으로도 많이 뛰어주세요. 졸려 좀 했냐? 50도로 역시 나이스 장군스타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니야. 일단 저희 선두타자였고 초볼이어서 사실 하나를 볼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왠지 느낌상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치려고 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걸 준비하진 않고 아무래도 이런 뭐 중요한 경기나 단기전은 특히 분위기 싸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 홈런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분위기를 좀 확 가져오고 싶어서 좀 더 크게 세리머니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감독님께서는 감사하게 히팅 사인을 주셨는데 또 2점 차이였고 또 1점이 또 저희가 가져오면 더 확실하게 승부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현이를 믿고 펀트를 댔는데 결과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너무 좋은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고 내일 또 홈 최종전이니만큼 많은 팬분들 앞에서 꼭 승리로 한 홈 경기 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수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마지막 홈 경기인데 이길 수 있는 경기 할 수 있게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면서 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에 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아니 형이 한다고 아니, 마지막에 준 건데 아니 형이 한다고 해줘서 이런 것들이 MC. 분량을 만드는 거야. 야, 감사합니다. 일단 뭐지 방송 분량을 좀 만들어주라니까. 역시 여러분 좋아요. Many many episode please. Join me. It was a great game. I think we pitched really well. A couple clutch homers, some big base hits, a bunch of walks. It was a great game for the whole team. Yeah, you always want to be in the situation where you can help the team, take the lead, do all that. So it felt really good to help the team get a win. Super happy. It's why we do it. I mean, we practice a lot, we play a lot. I'm over here in Korea playing baseball. It's why you do it. Getting better. Yeah, feel good. It wasn't very fun, and I'm happy to be feeling better now. Yeah, the fans have been amazing the whole time I've been here. I mean, without them, we don't got much. So the support's amazing. I have fun throwing balls to them in the outfield, and let's get another win for the last game at home.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라인업 나왔을 때는 뭐지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재호 선배님 뒤에 받쳐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긴장도 덜 된 것 같아요. 계속 말도 걸어주셔가지고 수비 위치도 계속 잡아주시고 같이 한 느낌 들었어요. 그냥 이제 첫발 내디딘 기분이었고 대기 타석에서부터 계속 첫 안타 생각할까 봐 이미 안타 쳤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병살 안 쳐가지고 공격 찬스 이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그냥 생각은 해뒀는데 일단 인트로부터 딱 집중되고 누구나 다 아는 노래 같아서 네, 하고 싶었어요. 내일 경기도 잠실에서는 마지막 경기인데 꼭 이겨서 2연승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부지 잘하는 것 같아요. 대성할 선수. 파이팅. 대성할 선수. 파이팅. 일단 오늘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깔끔하게 좀 던진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올라갔을 때 4점 차고 또 오랜만에 올라가서 좀 볼을 줄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잘 되어가지고 만족스러운 피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 초중반에는 확실히 그거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준비 과정도 좀 알았고 어떻게 하면 준비를 그렇게 있을지 좀 몇 번 한번 해보다 보니까 좀 적응된 것 같고 또 계속 올라가고 싶었는데 못 올라가서 좀 슬프진 않았지만 계속 던지고 싶었는데 못 던져서 아쉬웠는데 오늘 잘 던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빈이 형이랑 캐치볼 해서 잘해서 네, 내일도? 아닙니다. 오랜만에 올라가서 솔직히 좀 걱정도 됐었는데 그러고 또 중심 타선이어가지고 좀 긴장도 더 됐던 것 같고 그랬지만 투구 내용도 좋았고 제가 생각한 투구를 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시즌 초에 140경기 막 이렇게 남았을 때는 뭐 이걸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 되면 이제 이제 몇 경기 안 남아가지고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시즌 전에 목표였던 1년 동안 안 다치는 거에 대해서 그 점을 좀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룬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이렇게 1년 한번 부딪혀보면서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그게 정말 큰 경험도 많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서 지금 돌아보면은 의미 깊은 해고 정말 저의 야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즌 동안 계속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내일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홈 최종전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내일도 좋은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태균이 신발 누가 넣었어? 태균이 감사합니다. 네. 신발 누가 넣었어? 선배님 다 했어. 좋아 보여. 저 신고 난 뒤에 잘 보고 있어. 하지마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어? 힘들잖아요. 요즘 기록이 왜 좋은데? 왜요? 신발 신고 온 건 기록이 좋은 게 다 이유가 있어. 나. 일상생활이죠. 나. 등판을 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밖에 못 잡긴 했지만 그래도 홀드도 하고 팀도 이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쉬움, 뭐 후련함도 있는데 아쉬움도 많고 뭐 기쁜 날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일 일단 홈 최종전인데 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이제 좀 준비 잘해서 마지막 경기를 좀 이기면서 좀 홈에서의 마지막 이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다섯 장. 나이 너무 긴다. 진짜 약간 짧은 거 같은데 첫 번째 너무 어렵다.
나하고 그럼 한 30글자도 해도 조금 아쉽네. 어? 조금 아쉽네. 야, 자원 1등이 돼도 아쉽다. 세계 1등이 돼도 아쉽다. 한국 1등으로 만족 못한다. 그렇지 않으길. 올 시즌이 거리가 하니까 아니길. 그쵸, 매년 그렇게 생각해야죠. 최고의 자원. 영원도 잘해. 옙. 말 좀 잘 듣자. 열 글자인데요. 따로따로. 재미도 없는데 왜 얘기해? 왜 자꾸 찍는 거야? 그 밥 먹는 거 진짜 재미없더라. 다큐멘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얘네가 뭘 해야 좀 좋아해요. 팬분들. 얘네가 가만히 무건생해도 좋아해요. 팬분들. 유화장 먹어야죠. 유화장 같은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먹을까? 이렇게? 너네 꼭 이러더라. 너랑 너의 물드는 것 같아. 제가 물드는 거. 점점 태경이도 가면 너처럼 가면 쓰잖아. 연기하고. 너가 맨날 그러니까. 연기 쌀발해. 이제 와. 또 소통하는 거야. 가요 이제 빨리. 이제 그만 걸. 저 인터뷰 남았어. 누구요? 수빈 선수. 수빈 선수랑 동건 선수. 너네 빨리 들어가 이제. 나 연예인 병 걸려. 근데 연예인 병 걸려. 이미 연예인이야.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늘 저 포함해서 오늘 모든 저희 팀 선수들이 정말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경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네 게임 남겨놓고 한 개 남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50도를 한 개 추가하면서 50도를 했는데 정말 저희 팀에서 50-50 한 팀의 동반 50-50이라는 그 역대 최초 그 타이틀을 저희 두산베어스에서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행이는 원체 도루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였고 뭐 저 또한 작년에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 더 많이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정말 올해 수행이가 너무 많이 뛰어졌고 그래도 거기에 또 저도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 최초로 50-50 동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정말 24시즌 정말 내일 마지막 홈 경기가 한 경기 남았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또 내일도 마지막 경기인 만큼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소감 뭐 중요한 경기는 우리 선수들도 당연히 알고 있고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 할 수 있어서 또 기분 좋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남은 경기도 기분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우리 팀 분위기가 처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팀이 일단 우리가 이기는데 중요한 경기 이기는데 또 홈런이 나왔다는 거에 의미가 크고 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 보냈죠. 일단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셨고 또 되게 의미 있는 선물도 받았고 오늘도 정말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되게 놀랍고 되게 감사드리고 뭐 이제 게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선수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또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나 처음 받았어 이거. 처음 받았어? 뭐야? 한 개만 가면 그저 애들이 싸우잖아. 이제 뭐 안 싸우도록 내가 더 가져가야겠지. 세 개 더 치셔야겠네. 네, 세 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